안녕하십니까? 네. 예,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 네,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지난 시간 특종의 주역을 가지고 신하들이 말하는 거, 뭐 상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거 안에서도 딱 논리적인 허점을 잡아다가 딱 대받아치는 주역을 이제 통치 기술을 아예 능달한 군주로 저희가 이제 봐왔는데요. 특종은 계속 이렇게 신하들의 공격만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신하들을 치기도 했었어야 되잖아요. 숙종이 늘 환국이라는 게 그 네. 안주하지 않고 네. 이 전국 구상을 미리 한 다음에 그걸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제 당파를 거의 무력화시키는 거죠. 재위 기간에는 사실 거의 뭐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이제 재밌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본 거 있죠. 그 구교에 나오는 이약한 돼지, 파리한 돼지. 근데 이번에 그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냥 그때만 한 게 아니라 늘 저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건 바로 뭔 얘기일까요? 사전에 조심했다는 거예요.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뒤에 가서 소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숙종 43년이면 완전 말년인데 이때 이제 어떤 신하에 대한 처분이 너무 관대하다. 뭐 이런 게 홍문관에서 올라오니까 또 바로 이시척촉인데 이시척촉이 바로 저 발의한 돼지가 척촉이 뭐냐면요 마음속에서 날뛰는 모습이에요. 예. 뭐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시척촉의 조짐을 막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근데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신시라 그래. 신시 그 처음을 조심하는 거. 아,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다 맞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하신 이제 그 사람의 캐릭터하고 딱 맞는 말이 또 저 이시척촉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곤궤에 보면 이상견빙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상은 뭐냐면 서리를 밟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주 얼음이 딱딱하게 얼게 된다. 그러니까 서리 밟았을 때 벌써 아, 얘는 뒤에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때 제거하라는 거죠. 사실 이 논리에 따라서 사실 그 태종도 민씨 형제들을 제거했던 거거든요. 아, 그런 세심한 그 사람의 안에 깊은 마음을 보는 게 정말 리더로서는 중요한 거네요. 아, 제일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사람 보는 법이니까. 그래서 또 그 다음 해죠. 숙종 44년에 이건 굉장히 유명한 일인데 숙종이 소현세자 집안을 복권해 줍니다. 그 소현세자는 좀 약간 억울하게 죽었고 이거잖아요. 인조가 있고 여기가 이제 장남 소현세자 집안이고 네. 그 다음에 효종 복림대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쨌든 이제 자식이 이어가고 있었지만 효종, 현종, 숙종으로 갔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다른 임금들 같으면 여기가 원래 세자 집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난 후손들을 경계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이때 와가지고 이제 소현세자의 손자들이 비슷하게 이제 손자들 이게 집안이 번성하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는 계속 외아들 외아들로 가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복권 시키는데 복권하라고 하는 그 글 중에 보면 또 주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평일 평소 강빈의 옥사 소현세자 부인 강빈의 옥사에 대해 마음으로 항상 측은하게 여겼다. 근데 사실 이거 다른 사람 입에 담으면 안 되죠. 그렇죠. 어? 신하들은 못 담는 절대 입에 못 담잖아요. 그런데 주역의 곤궤 말하기를 그 선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이 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말인데 임창군 아마 요 소현세자 손자였던 것 같아요. 임창군은 소현세자의 혈손으로 그 자손의 번창함이 옛날 분양에 견줄만 했으니 이 분양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당나라 숙종 때 그 공신 곽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곽자이라는 사람이 공을 세우고 처신을 잘해가지고 막 집안이 대대로 번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인용을 하면서. 적선한 집안이 복을 받고 불선한 집안이 화를 받는 이치가 과연 분명히 입증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집안을 극찬을 하면서 다 이제 소현세자를 복권시키죠. 숙종이 자기 이름으로. 그 말은 즉슨 본인도 이렇게 선을 쌓아야 그 다음에 우리의 후대도 정확하게. 안전을 보장받겠다. 그렇죠. 원래 이제 이 말은 그 공자가 이렇게 곤궤에 있는 초류. 곤궤는 이제 요거잖아요. 여섯 개. 예. 요 중에 요거.
요거를 이제 쭉 풀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까 말한 그거죠. 적선지가 좋은 일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그로 인한 경사가 있고, 좋지 못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그로 인한 재앙이 있다.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임금을 시해하는 일은 하루아침 하루저녁에 일어나는 변고가 아니라 그렇게 된 원인이 점점 쌓이는데도 그것을 분별하기를 빨리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르기를 초류, 요거는 바로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르게 된다라고 했으니, 이는 대개 이치가 그러하다. 세상 이치가 다 이렇게 쌓여서 일어나는 거지, 좋은 일이든 네. 나쁜 일이든 그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없다. 요거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는 그게 습종이 아예 통달한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그동안 봤던 숙종을 약간 총평해 줄 만한 그런 사례 같은 것들 있을까요? 숙종 23년에 그 숙종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이제 나라에 가뭄이 들었을 텐데, 군주와 신하가 한자리에 모여 정성스럽게 서로 경계하고 뭐 하면서도 한결같이 느슨하여 만국의 대부가 되는 것을 달갑게 여긴다면 이것이 무슨 도리이겠는가. 이 숙종이 바로 이거예요. 본인도 긴장하고 있었지만 신하들도 긴장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남인들이 왕당파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결국은 내침을 당한 거는 바로 저거예요. 일에 있어서 느슨했던 거예요. 대충. 그걸 숙종이 참지 못해요. 이거는 남인이냐 서인이냐를 떠나서 참을 수 없는 게 저거거든, 숙종 보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거죠. 주역의 감괴를 얘기하면서 겹겹이 둘러싸인 토굴 속에 포로가 있다. 그 마음이 성실하고 행실도 가상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마음가짐을 성실하고 바르게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하, 임금도 그렇고 신하도 그렇고, 아, 느슨하게 이렇게 풀어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막 가뭄이 닥치고 있는데, 그 여기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험난하고 어려운 날 그 마음이 성실하지 않은데, 또 나오죠. 성실하지 않은데, 오히려 어찌 고난을 벗어나 형통함을 이루기를 바라겠는가라고 이 주역이 갖고 있는 이 신하들한테 주는 마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이 전 소름이 돋는데, 왜? 지금의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랑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그렇죠,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고속성장이 왔고, 이제 저속성장, 그 저성장의 그 지금 시기가 맞아요. 너무 빠르게 일어났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령화 사회도 그렇고, 그죠? 대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느슨해질 수가 없죠. 그쵸. 그런데 우리나라의 곳곳에 많은 사람들은 느슨하게 그냥 그 시기를 지금 보내온 거잖아요. 저기 나오잖아요. 없을 무자에다가 이 안이랄 일자, 무일해야 되는,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그냥 몸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를 안다면 어떻게 내가 마음을 풀어놓겠냐라는 거예요. 저거지만 이 안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녹아있고, 제가 이제 숙종실록 예전에 보고 책도 썼잖아요. 근데 숙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저런 긴장감을 숙종은 진짜 한순간도 풀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태종 이후에 처음으로 아마 제가 볼 때 미래 기획형 예. 그 리더였던 것 같아요, 숙종.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숙종이 근데 이제 잘못한 게 있다면, 마지막에 이 경종 문제를 좀 티미하게 처리를 했죠. 이제 약하고 세력도 없는데 자꾸 이제 그 경종은 또 소론 편이었거든요. 서인 안에 또 이제 소론 노론이 생기고 나면, 근데 이제 이 숙종 말기는 완전히 이제 노론 종권 시대인데, 숙종이 노론들한테 우리 아들을 부탁한다. 그게 경종이죠, 결국은. 예. 이런 구도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구도였죠. 숙종의 후반부는 좀 약했지만, 네. 그럼에도 일관된 거는 진짜 만국의 대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네네. 그 숙종 정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느슨하지 않음, 성실함, 늘 긴장하는 거, 이거라는 거를 우리가 이 주역에 대한 평을 통해서도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종, 세종, 세조 다음으로 이 조선에서는 어쨌든 강한 임금인데, 이 강한 임금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주역을 깨고 있었다. 깨고 있었던 임금이었다. 혹은 주역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아쉽지만 우리가 이제 네 번에 걸쳐서 예. 숙종을 이제 살펴보았네요. 그러면 다음번 임금은 어떤 임금을 볼까요? 글쎄, 뭐 경종은 아무래도 별로 뭐 제가 한 것도 없고, 그 아마 주역도 봤는지 모르겠는데 체크를 해봐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흥미로운 게 영조 정조겠죠. 주역을 어떻게
그 받아들였는지를 보면서 그 시대를 우리가 또 살짝 가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저희가 영조, 정조를 이제 연달아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